IC를 풀어볼까? 그래도 IC를 제가 전공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목표 점수는 조용히 해. 사실상 친구가 다니려고 해서 다니는 케이스, 약간 그 친구 따라 강변 가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. 강변? 강남 아닌가? 그냥 빡쳤으면 이렇게 V자가 거의 새 솟아 올라서 책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V자가 솟아 올라 있어요. 에이요 친구들. 우! 너무 오랜만이에요. 한 종강하고 두 달? 걸렸네요 여러분. 방학 잘 지내고 계세요? 지금 방학이잖아요 여러분. 방학인데 오늘은 바바랑 뭘 할 거냐? 바바는요 방학을 맞이해서 토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토익 공부에 진짜 온갖 감정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. 그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, 같이 공부하시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 켜게 됐습니다. 황송해요. 바바랑 같이 오늘 토익 공부 시작해봅시다. Let's get it. 좋았어요. 토익 책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 여러분, 저 오늘 집 오는 길에 그 반찬 해먹으려고 시금치 사왔어요. 이따 해먹을게요. 일단은 저는 RC 공부 먼저 하겠습니다. 토익에는 RC, LC가 있는데 RC는 이제 read, 읽고 푸는 문제, LC는 listening, 듣고 푸는 문제. 둘 중에 바바님은 뭘 더 잘한다 하면 둘 다 똑같이 못해요. 자 어쨌든 이제 저랑 공부를 할 건데 노트북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. 우리 정말 가엾어요 노트북. 문제를 풀 건데 그래도 RC, LC 둘 중에 뭘 더 싫어하냐고 물으면 RC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어. RC가 너무 싫어. 왜냐? 제가 그동안 푼 거 보여드릴게요. 진짜 못 맞춰요 제가 RC는. 특히 그 지문이 지문이 두세 개 나오고 거의 관련된 문제가 다섯 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. 진짜 두렵게 못해요. 한 지문에 계속 하나 말하면 되잖아. 왜 굳이 지문을 세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요?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. 그래서 보면 근데 솔직히 저도 답 체크할 때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들어요. 안 드는데 그냥 체크하는 게요. 이게 노답인 거죠? 그래서 이제 이거 RC를 풀어볼 거야. 그래도 RC를 제가 전공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저는 목표 점수는 조용히 해. 이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문제에 답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지문을 체크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 봐요. 얼마나 이렇게 틀린 거 체크하면 얼마나 빡쳤으면 이렇게 V자가 거의 새 솟아 올라서 책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V자가 솟아 올라 있어요.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다 맞아요. 아주 가끔.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둘 건 무엇이냐? 맞는 게 있긴 있다. 이게 초점입니다 여러분. 오케이? 한번 문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. 제한 시간 20분이거든요. 타이머로 맞추고 정직하게 풀어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. 우리 힘차게 달려갑시다. 친구들 저한테 기운 주세요. 시작한다. 시작. 좋아, 나 지금 벌써 한 문제 풀었어. 초조하지 말자 제발. 15초. 13. 이 펜으로 펜 카페까지 가보겠어. 오! 맞았다. 오! 찍은 거 맞았어. 아 여름? 하나 틀렸고 또 하나. 그리고 여기 다 왔어.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발전입니다. 여러분 봤죠? 집중하면 다 된다. 제 말대로 된 거 보셨죠? 여러분들도 토익 공부 집중해서 하세요. 오늘 이 정도로 전 진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. 너무 힘드네요. 이렇게 오랜만에 공부 열심히 한 거 정말 처음이에요.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라 교수님. 네, 여러분 오늘 저랑 토익 공부 어떠셨나요?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.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 너무 수고했어요. 지금 이제 막 8월 달 다 돼가잖아요. 방학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도 좋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놀면서 바바랑 함께 방학 열심히 보내봅시다. 안녕 친구들, 오늘 공부 너무 즐거웠어요. 안녕, 다음에 봐요. 빠이빠이.